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볼륨 메뉴에서 이세 가지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시네마포디 도움말에 보면은 이렇게 씬 파일을 하나 제공해 주는 게 있어서 이씬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다운을 받으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파일을 미리 불러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볼륨 빌더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멈춘 건 아니고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볼륨 빌더는 지금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들하고 플론 오브젝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까 도움말에서 봤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볼륨 빌더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또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서 캐시 레이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캐시를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볼륨 빌더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된 값이 이쪽 캐시 레이어 안에 저장이 돼서 더 이상 뭐 다른 데 클릭을 하더라도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자, 캐시가 계산이 돼서 이제 캐시 레이어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볼륨의 첫 번째 클리어 캐시드 볼륨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캐시가 초기화됩니다. 다시 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초기화할 수 있는 클리어 버튼이 있는데 별도로 이쪽에 클리어 캐시드 볼륨이 있는 이유는 볼륨 빌더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초기화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볼륨 빌더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여기 보시면 볼륨 타입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벡터 형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이제 볼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 돌려놓고 자, 간단하게 볼게요. 큐브 오브젝트를 꺼내놓고 볼륨 빌더 차일드 시키고 형태를 벡터로 변경시키면 이렇게 벡터로 바뀌는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 메시어에 추가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볼륨 메시어를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오브젝트 속성이 추가가 됐는데 크리에이트 커버처 맵하고 커버처 디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꺼져 있는데 지금은 제가 씬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씬 파일 내에서는 체크가 켜져 있습니다. 볼륨 메셔를 꺼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꺼져 있어요. 자, 씬 파일에 여기 보시면은 버텍스 맵 태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씬 파일 자체가 지금 독일 버전에서 만들어져서 이름이 독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커버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볼게요. 체크를 켜게 되면 여기에 보텍스 맵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커버처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얘를 새로 생성한 것에다가 넣어서 차일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씬 파일의 이 텍스처링이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약간 모서리가 다른 형태 깎여 나간 형태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파일 내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재질을 보면 제가 알파 채널을 끌게요. 일단 우선 리플렉턴스 채널에 보면은 디퓨즈가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알파를 선택해서 알파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레이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보텍스 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이 보텍스 맵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지라고 좀 많이 알아봤는데 버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207 버전에선 버그입니다. 네, 이거는 본사에 버그 리포트를 하고 다른 버전들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이펙트에 보텍스 맵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 얘를 넣어준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넣어준 상태에서 아까 레이어를 넣은 이유는 여기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보텍스 맵만 쓰게 되면 이 외곽 부분의 커버처 부분이 일정하게 좀 전에 적용이 된 건가요? 뷰포트 상의 버그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렌더링이 되네요. 지금은 뷰포트 상에서만 좀 잘못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옵션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렌더링은 정상적으로 걸리는군요. 그래서 여기 이 보텍스 맵만 적용하게 되면 전체가 깔끔한 부분이 될 텐데 그걸 노이즈를 써서 좀 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랜덤한 형태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볼륨 메셔에서 여기 커버처 디렉션이 지금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컨벡스랑 컨케이브 두 개를 각각 따로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컨벡스로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컨벡스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비포트 상의 버그라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다음 볼륨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